이제 171쪽 초육교를 넘어가는 시죠, 이제. 초육은 일단 나가기 전에 짚어보면 구사효하고 호응관계가 있죠. 근데 이 여러 여인들 중에서, 야, 나만 좋아한대라고 혼자 빠져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떠벌리고 다니는 상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조육은 명예니 흉하니라. 떠벌리고 다녀도 줄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육은 이 음료 거하님 사는 예지 주야오늘 이응지하니 신은 불충정지소이니 처예 이상소총하야 기치의 만극하야 불승기예하야 지바로성음하니 경천여시면 필지여흉야람 명은바로성야람 음료소인으로 상류 강원하야 특시주사구로 불승희에이 자명한입 흉지도야람 고로기첨이여차람 괴지 등명은 본위화락이나 연이나 괴사는 위중낙지 중낙지의욕 효사는 제9사의 역괴 동하고 외계비 자라커니 소이 욕기흉지리람 상할 초육명예는 지궁하야 흉야람 운초육은 위기이 음요처하이 지의궁극하야 불승기예하야 지여명야님 필교사이지흉의람 궁운위만극이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비속어이긴 하지만 초싹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초싹된다, 촐랑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초육이 그런 상황이에요. 초육은 초육이니까 양자리에 음이 와 있는 거고, 그죠? 처음이니까 중도도 안 되고, 중도도 청도도 가지 못하면서 자기 호응관계는 구사인데 구사가 나만 좋아한다는 거지. 그거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고 다니면서 구사의 백만 믿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궁할 수밖에. 그죠? 명예니 흉하니라. 그 기쁘다는 것을 아주 울려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자랑하고 다니니 흉하다 해가지고. 이 주역에서 흉하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진 않는데 여기는 굉장히 나쁜 거지요. 그죠? 초육은 이 음유 거하하니 음으로써 음이니까 부드럽단 말이죠. 음유로서 맨 밑자리에 있으니 사는 예지주야을 이 구사효는 예계의 주인 주체 세력이 되거든요. 이 응지 아니. 근데 그 구사하고 초효는 이제 호응관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응하고 있으니 신은 불중정지 소인이 처예이 위상 소예하야. 이거는 본인은
중도도 못 되고 정도도 못 되는 그런 소인배가 기뻐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자기 짝퉁인 저 위에 상이라는 것은 구사요지요. 상의 총애를 받는 바가 되었어. 그러니 기치의 만극한 그 뜻과 의도가 가득 차서 아주 이게 겁도 없이 한없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치 멋대로 하고 다니는 거죠. 불순 기하야 그 기쁨을 감내하지 못해서 지 바로 성음하니 심지어는 소리로 표출이 되고 있어.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게 돼 있어. 그러니 경천 여시면 그 가볍게 행동하고 얕게 처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필지어 흉하라. 반드시 흉하게 될 거다 해가지고. 명은 바로 성나라, 이 울릴 명자예요. 명은 소리에 표출된다는 거예요. 음류 소인으로, 발역이 소인이라고 썼어요. 음류한 소인으로, 상류 강원하야, 위로는 강한 사람들의, 강한 사람의 원조를 받아서, 득, 시, 주삭으로, 그 당시 주축 세력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꼽살이 끼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본인이 불순기해야 그 기쁜 것을 감내하지 못하여서 이게 속으로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잊지 못한단 말이죠. 이 참여하니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니 흉지도야라. 흉한 거다. 고로 기점이 여차라.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이 이와 같다. 괴지 등명은 이 괴가 기쁠 예자 예괴라고 얻은 것은 본위 화락 본래는 화락함이 된다는 거예요. 본래 예과는 그러나 괴사는 이 괴사는 이제 저 위에 이 건호 그 말이죠. 괴사는 위중 낙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의의를 취했고 효사는 초효부터 효사는 제 구사 여괴 동하고 저 구사효만 본 괴의 기쁘다는 그 괴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위, 개, 위, 자락한 그 나머지 다른 괴들은 다른 효사들은 저절로 혼자 즐기는 것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소위 유기룡지라 본래 기쁘다라는 것은 좋은 건데 효는 또 따로따로 풀이가 되다 보니까 효사에는 길한 것도 있고 흉한 것도 있게 되더라 이거죠. 이 초구효는 흉한 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상활 초육 명예는 지궁하야 흉냐라. 초육효 초육효가 명예 기쁨을 울려 퍼지고 다닌다, 소문내고 다닌다는 것은 뜻이 궁해서 흉하게 된다는 거다. 해가지고. 왜 뜻이 궁할까요? 이게 자기가 이루어서 자기가 그것을 해가지고 기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봐준 일은 없거든. 운, 초육은, 초육이라고 말한 것은 위, 기, 이, 음류, 처하, 이. 왜 초육이라고 말했냐면, 음류로서 맨 밑자리에 있으면서, 지의 궁극하야 그 뜻과 의도가 궁극해서 불승기하야 그 기쁨을 감내하지 못하여 지어 명량이 그 겉으로 소리를 내는 데까지 이르느니. 필교사이 지용해라. 반드시 교만하고 방사해서 교사 이 두 글자 교사 때문에 흉한 것을 이루게 된 거예요. 떠벌리고 다니고 이 교자는 교만한 거니까 교만은 반드시 없던 사람이 많아지면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노력해서 차근차근 싼 사람은 교만하지 않거든. 교사 때문에 흉한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점을 쳐서 이 예궤 출육표가 나왔다. 핵심은 뭐다? 교사를 교만하지 않으면 돼. 구운 미 만력이라 가득 찬 것의 극초를 말한 거야.